손님 덕에 이밥이라는 말이 있다. 이밥의 사전적 내용은 입살로 지은 밥, 적 흰 쌀밥을 뜻합니다. 나무도 예로부터 쌀밥나무가 있었고 이밥나무가 지금은 입밥나무로 변하여 불리고 있다고 한다. 입밥나무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낙엽성 교목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같이 따뜻한 남쪽이 고향이며 천연기념물로 8그루가 지정되어 있고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에 400년생이 있다. 입밥나무는 대구 남구의 압산에 많이 자생하는 나무로 대구가 원산지로 애정을 갖고 이 나무를 봐야 할 것이다. 대구 남부청은 압산에 자생하는 데 착안하여 1996년 7월에 구목으로 지정하였다. 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18살에 시집온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트집과 구박을 당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제사가 있어 며느리는 조상께 드리는 쌀밥을 짓게 되었다. 항상 잡곡밥만 짓던 며느리는 쌀밥을 지으려니 신경이 쓰여 혹시나 밥이 잘못될까 걱정이 되어 뜸이 잘 들었나 하며 밥알 몇 개를 떠먹어 보았다. 마침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제사에 쓸 햇밥을 먼저 먹는다고 가진 합대를. 그 일로 며느리는 뒷산의 나무에 목을 메어 죽었다. 이듬해 며느리의 무덤가에 나무가 한 그루 자라더니 흰 꽃을 가득 피워내었다. 쌀밥의 한이 맺힌 며느리가 죽어서 된 나무라 하여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이밥나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